친구라. 준수, 표준수. 이거 원래 네 거잖아.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아내를 돌보는 정혁.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. 누가 운전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. 뭐 지금은 누군지 모르니까. 합의는? 해야지. 하는데 근데 아직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. 합의를 봐야 하는 쪽은 다름 아닌 같은 교통사고에서 사망한 남자의 가족인데요.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바로 아내와 외도를 한 남자의 가족이란 것입니다. 남자 쪽에서 연락 왔어요? 네, 내일 발인이라고. 상담을 끝내고 정혁은 병실에 돌아옵니다. 아무것도 모르는 정혁의 딸은 한 사진을 보며 정혁에게 아빠, 묻습니다. 이 남자 누구야? 왜 엄마랑 뽀뽀하고 있어? 봤어? 당황한 정혁은 황급히 사진을 뺏고 이리저리 둘러댑니다. 아빠 옛날 사진이야. 그래서 다행이가 못 알아봤나 보네. 이거 원래 네 거잖아. 한편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아내의 외도 상대인 남자 측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책임을 면하게 된 정혁은 부인 옆에서 간호를 합니다. 이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정혁을 찾아오는데요. 바로 아내와 외도한 남자의 부인이 병원을 찾아옵니다. 계속 안 받으시길래. 전화가 망가졌어요. 제가 지금 그런 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요. 합의를 해야 하지만 금전적인 부담이 있어 정혁에게 도와달라 간절히 부탁하지만 어쩐지 분위기는 더 어색해집니다. 합의금까지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. 바람은 우리 남편 원장인 거 아니잖아요. 간절한 태도와 반대로 갑자기 성을 내는 여자. 바람은 자신의 남편만의 책임이 아니라며 정혁을 몰아붙입니다. 알았어, 오케이, 알았어. 다시 정신이 돌아왔는지 두 손을 빌고 있는 여자. 그리고 화를 참고 있는 정혁. 이들의 합의는 어떻게 이어질까요? 아 제발요! 깨어나지 않는 아내, 꼬여지는 합의. 아는 동생이 불러 만나러 간 정혁은 위로 대신 계속 일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을 듣습니다. 상철이 형이 힘들대. 언제까지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래. 우리도 아 섭섭하네. 아니 막말로 형수가 깨어난다고 쳐. 그래서 깨어나면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? 정혁의 친한 동생은 이 모든 일은 정혁의 아내 탓이라고 합니다. 어쨌든 형수는 불륜녀야, 불륜녀. 어? 괜찮아요. 꼬여버린 관계와 상황 속 정혁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? 김남희 배우 주연 남편 내 아내를 지금 무비블록에서 감상하세요.